걸쭉한 국물. 약간 매콤하면서 고소하고 기름이 이렇게 떠다니거든요. 그래서 조금 뭐 느끼함이 없지 않아 있어요. 짬뽕이랑은 또 달라요. 약간 식초 맛도 나. 맛있다. 그 간장이다. 약간 발효된 간장? 중국 식초 맛 나면서 하여튼 한국 간장이랑은 달라요. 샤오롱바오입니다. 딱 먹었을 때 생강맛이 일단 확 나요. 근데 되게 맛있어요. 고기 비린내가 나지 않으면서 되게 고소하고. 근데 육즙이 포인트예요. 육즙이 입안에서 탁 터지는 게. 원탕면. 그 원탕면이랑 탄탄면이랑 둘 다 똑같은 것 같은데, 면은? 한국에서 먹어본 탄탄면은 좀 더 면이 굵었어요. 국물 되게 맑다. 홍콩의 맑은 이런 국수는 비슷한 것 같아요. 아, 여기 만두 있습니다. 만두야. 맛있다. 탄탄면은 약간 매콤하면서 땅콩 국물 때문에 엄청 고소하고 그러는데, 원탕면은 깔끔하고 시원해요. 샤오롱바오를 되게 기대했는데, 기대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가? 맛있긴 맛있는데 약간의 고기 비린내가 조금 나요. 맛있네요, 되게.